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긍정적으로 살자, 감사하며 살자. 이 정도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보살핌이다. 감사해야만 한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 보고 싶고 마음이 허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잠잔다고 못 갔어요. 밖에 나가서 좀 걷든지 저기 돈을 벌러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나 아직까지도 일상을 지금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됐잖아요. 내가 일상을 살기가 너무 힘이 드네. 근데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 그래도 저번에 인터뷰 때 잘 됐으면은 그래 뭐 그런 말 하면 뭐하냐. 그래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열심히 즐겁게 그래도 살도록 노력하게 하소서. 나중에 천국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서 남편에게 사죄도 하고 뽀뽀도 많이 해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주님이 역사하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힘들어하지 말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게 하소서. 힘을 주소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